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글스 조효라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당뇨, 요즘 주변에 너무 많죠. 예전에는 그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당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그리고 하다못해 소아당뇨까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 당뇨는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도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당뇨병이 그냥 의사가 진단을 해주면 약을 먹으면 되는, 근데 나중에는 합병증이 오면 위험하더라, 요 정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뇨병이라는 게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약을 줄이기도 힘들고 또 점점 약은 많아지고 마지막에는 인슐린을 강제로 투여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알고 예방하시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럼 당뇨가 뭐냐? 인슐린의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게 당뇨예요. 그럼 이제 혈당, 포도당이 혈액 속에 있는 우리 포도당의 수치가 정상 기준치보다 높아지면 당뇨라고 판정을 하는데요. 우리 몸 전체에 있는 포도당이 아니라 이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재는 거예요. 그럼 혈당이 높은 게 왜 문제가 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어때요? 이렇게 생수 같은 이렇게 일반 물에다가 설탕을 타요. 조금 타고 한 스푼, 두 스푼 탈 땐 괜찮은데 많은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해지죠. 물이 맑지가 않아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라는 거는 우리 혈액이 혈관을 잘 통과할 순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더군다나 우리 이 혈관이 한 통로로 쭉 다 이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원활하고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체 끝 말단 부분들 있죠. 혈관이 아주 미세해요. 눈으로 가는 혈관들.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순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당뇨가 오신 분들이 가장 빨리 오는 게 그죠? 망막병증. 그죠? 그리고 좀 심해지면 제가 말단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발끝 같은데 순환이 안 되니까 발을 잘라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올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피떡이 졌어요. 피가 이제 끈적끈적해지다가 피떡이 지면은 혈관을 막겠죠. 혈관이 막히면 나중에 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려면은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또 이제 당뇨에는 1형, 2형이 이렇게 나눠져요. 1형은 좀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거, 그리고 이제 췌장에, 인슐린, 췌장의 역할을 하는 인슐린 분비가 아예 되지 않는, 기능 저하가 아니라 아예 되지 않는, 이럴 때는 강제적으로 인슐린 투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2형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의사분들이 약을 주면 약에 의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좀 끊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어떤 식생활 습관 때문에 이런 혈당이 끈끈해지냐?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그죠? 우리 쌀, 그죠? 그리고 빵, 또 뭐 있나요? 탄산,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혈당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운동도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적당한 운동도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런 식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너무 요인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뭐 과일 먹으면 안 되냐? 네, 드셔도 돼요. 그 대신 혈당이 낮은 과일들, 사과, 체리, 딸기 이런 거 있죠. GI라 그래요. GI가 낮은 그 과일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우리가 그럼 이 마찬가지 당뇨가 오면 처음에는 증상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심한 갈증이 있다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그런 경우도 이제 당뇨병의 초기 증상으로 보고요. 음식이 계속 당기고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요.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본인이 음식 습관이 안 좋으시다면 조금 관리를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당뇨는 문제는 합병증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좀 인식을 못 하시는데 왜 아직까지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합병증에는 우리 피가 온몸에 돌고 있죠. 그러면은 뭐 심장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뇌로 가는 혈관 특히나, 그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하게 생활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나요. 다들 그렇게까지 가면 굉장히 나도 힘들고 내 가족도 힘들고, 그쵸?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생활 환경도 바꿔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과연 이 의사들이 말하는 수치에만 집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내가 서서히 약을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당뇨에 대해서는 정말 초반에는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약을 먹고 있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인슐린까지 맞고 있어도 그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은 알고 나면 어렵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